역대 의장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11대 한반도 회장님을 이어서 제가 12대 회장으로 역할을 맡게 된 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눈이 올랐습니다. 정말 오늘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우리 총동 회원님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 지나서 지금 다시 또 6주만 각종 신년 예배라든지 이런 행사가 너무 많으신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역대 총동 회장님, 권수로 회장님, 이문계 강학수 회장님, 이상용 회장님, 권호춘 정찬수 회장님, 또 골프의 황인진 회장님, 강동주 회장님, 그리고 오늘 국내 24년도에 운영위원을 맡아주신 우리 많은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성원으로 오늘 지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1년 동안에 참 진통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 회장님께서 정말 끝까지 총동을 이끌어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신 그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영남일보 아카데미는 우리 영남일보의 79년의 역사를 이어받고 영남일보를 모태로 해서 우리 아카데미가 13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카데미가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정말 우리 영남 회원 여러분들이 다시금 영남을 회복하자는 그런 마음들이 다 뭉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말 대외적으로 우리 영남 아카데미의 위상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메워야 되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15기 우리회장을 하고 초대회장을 하면서 15기의 초석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동 골프의 종동 사회 활동, 각종 활동을 통해서 영남을 정말 사랑한 그런 마음이 제가 마음속 깊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총동 회원님들이 다시금 절실한 단합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 뒤쪽에 글귀를 그려놨습니다. 뒤에 글귀를 그려놨는데 저 글귀는 화이부동입니다. 공자 말씀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화이 부동하고, 이 말은 우리가 이 단체가 아닌 신동단체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와 박경희 회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각계 각층에서 저마다의 일을 충실히 하시면서 개선과 주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지를 모아서 대의가 결정이 되면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기의 기수들은 화이 구동하는 마음으로 화합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꼴대에 회원님들 역시 화이 구동하는 마음으로 화합을 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총동의 기반을 위해서 하나로 치는 영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의 슬로건은 다시 뛰는 영남, 영남의 하나로 위상을 세우자는 슬로건으로 한강 이남의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아카데미였던 영남일보를 다시금 그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 회원들이 동기회부터 3회 골프회부터 총동회까지 합심 단계를 한다면 다시 지역사회의 최고의 아카데미로 거듭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정말 참석해 주신 우리 역대 회장님, 24년 임원으로 승낙해 주신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기수 회장님, 또 25기, 26기 신입 회원님들, 원 회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연말에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우리 15기 원회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영수의 회원님 감사합니다. 영우의 회원님들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또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또 인사가 좀 길을 갔습니다. 자, 24년 우리 영남이 다시 뛰는 영남의 하나로 우리 삶을 세우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또 빠진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인선 수석 의원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직원 한층까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4년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